7시 조금 넘었고요.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세 번째 드리는 소식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지금 가입하시고 활동하시는 그러면서 눈치만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채굴기 이야기, 그 다음에 채굴 카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100% 급등할 수 있습니다. 자, 채굴 카페가 지금 50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채굴 카페가 어느 날 갑자기 100만 원으로 100% 오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굴기도 지금 최하가 100만 원인데 어느 날 갑자기 100% 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넋놓고 지금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그동안에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영업이익이 지금 추가로 100만 원이 지금 올랐는데요. 국민기업 관성 KS 월드 그다음에 K 다이아몬드 코인의 가격이 나중에 얼마나 급등을 하는지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자, 지나온 세월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국민기업 관성, 그리고 KS 코인, 그리고, 카페. 자, 마이미니 카페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마이미니 카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이 마이미니 카페가 매일 하루에 3,000원씩 올랐죠. 자, 3,000원씩 오르는데 지금 마이미니 카페를 이렇게 다돈 주고 산 겁니다. 지금 거의 160만 원이 지금 돌파를 목전에다가 두고 있는데 처음에 10만 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10만 원서부터. 자, 이렇게 마이미니 카페 여기에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K 다이아몬드 지금 KS 코인이죠. 그때 당시에 무료 채굴할 수 있는 마이미니 카페를 개설을 하는데 자, 지난 몇년 동안에 여기 카페가 지금 몇 개나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자, 지나온 세월로 지켜가지고 봤을 때, 마이미니 카페가 이제 개설한 지, 채굴한 지 일주일도 채안 돼서, 여러분들이 매수했을 때는 10만 원이었던 게, 지금은 200만 원 가까이 되죠. 올 연말 되면 200만 원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채굴 마이 카페는요, 지금 처음부터 태어난 게 50만 원서부터 태어난 겁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시켜드릴 텐데, 자, 엑시 인피니티 여러분들 이 포스트를 꼭 보셔야 돼요. 자, 채굴기가 이게 지분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K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KS 월드 코인을 채굴하는 채굴기 가격, 즉 지분 증명 방식이라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채굴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느냐. 자, 기본적으로 지금 100만 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50만 원인데요. 자, 1인당 채굴 가격이 채굴기를 30대 1억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기다가 이제 드렸는데 이 채굴기 가격이 어느 날 갑자기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으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채굴기라고 하는 거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채굴하는 그 채굴기가 100만 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500만 원, 약 15배가 폭등을 했습니다. 거의 7, 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국민기업 관성의 채굴기 가격이 그냥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힌트, 팁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채굴하는 게, 코인 채굴하는 게, 무료 채굴에 지금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켜보십시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는 사업가입니다. 나는 장사꾼이에요. 원래 태어난 기질이, 장사꾼 기질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분 증명 방식으로 채굴기 가격을 100만 원 최하로 잡아들였을 땐 이유가 있다. 세월이 지나가면. 여러분들 채굴기 돈 받고 파시는 거 중고로 돈 받고 파시는 거 아시죠? 자, 지금 1,500만 원대가 넘어갑니다. 채굴기 한대 가격이. 그래서 수십억씩 배팅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채굴기 가격이 나중에 중고 가격으로 해도 거의 90만 원대가 넘게 될 겁니다.
제 이야기 여러분들 잘 지켜보세요. 제가 왜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아, 우리 형님이 또 새로운 전략이 또 영업 전략이 여기에 또 뭔가 또 있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눈치 까셔야 돼요. 자, 최고일기 가격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판매하는 그 채굴기가 100만 원대가 지금 1,500만 원대를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발행하고 있는 이 채굴기 가격이 그냥 있을 것 같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눈치 까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많이 채굴기를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채굴할 때 반감기가 있듯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이 채굴 마이 카페를 웃돈 받고 파는 그렇게 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 국민기업 관성에 KS 월드코인을 채굴하려고 몰려올 때에 여러분들한테 채굴기를 판매할 수 있는 채굴 카페를 판매할 수 있는 채굴 카페가 지금 50만 원이잖아요. 공이 50만 원입니다. 채굴 카페가 어느 날 갑자기 100만 원으로 오를 수도 있다. 나중에 그게 몇백만 원으로 오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채굴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일 전이에요. 바로 이 아가씨인데요. 굉장히 똑똑한 아가씨입니다. 알바하면서 코인에다가 전 재산 투자하는 25살 대표님, 코인의 영혼을 갈아 넣었다. 강남 한복판에서 가상화폐 만드는 25살 대표님. 자, 이 동영상 여러분들 얼마나 똑똑하고 야무지게 생긴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25살 아가씨의 생각과 머리보다도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권에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자,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동영상으로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아가씨는요, 직장 생활하다가 이 코인을 알게 돼서 이렇게 지금 직장 생활하시면서 알바를 식당에서 알바를 하면서 버는 돈 갖고 채굴기를 한 대, 두 대, 열 대씩 이렇게 갖다 놓고 지금은 채굴기 임대 사업 그리고 채굴장 임대 사업까지 하는 아가씨입니다. 자, 한번 지켜보세요. 저는 채굴장 대표 채굴스쿠TV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20대 알바생 로빈입니다. 이 아가씨가 이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갖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세상이 올 거구나. 얼마나 빠릅니까? 저희 카페 회원님들 미련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옆에다가 두고 있으면서도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렸죠. 이 채굴 카페가 얼마나 금액이 올랐는가, 얼마나 올랐는가, 지난 세월 동안에 3,000원씩 꾸준하게 올라서 지금은 거의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제 올 연말 되면 200만 원이 다 돼갑니다. 그 가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한동안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이미니 카페가 지금 현재 6월 11일이니까, 6월 11일이니까 이때 당시에 171만 6천 원입니다. 마이미니 카페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3,000원서부터 꾸준하게 오르기 시작해서 1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씩 오르는지 여러분들 2,000원짜리씩 매일 오르던 게 더블로 해가지고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11일부로 지금 171만 원인데요. 자, 그러면 날짜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29일이 업이 되죠. 29일, 아, 저 19일. 자, 19일이 6월달에 업이 되고요. 7월달 30일. 그 다음에 오늘이 8월달이, 8월달 그냥 한달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잡으면 곱하기 지금 79일이에요. 79일 곱하기 4,000원을 하게 되면 3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8월 달 말일이 되면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200만 원이. 자, 여기 중에
책, 이, 마이미니 카페, KS, 그때 당시에는 KS 코인이죠. KS 코인을, 카페의 가치를 보고, 웃돈을 주고, 카페를, 웃돈을 더 주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작은 거인이에요. 작은 거인이가 그때 당시에 몇십만 원 주고 채굴 카페를 하나를 더 샀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팔게 되면 약 170만 원, 180만 원 정도의 영업 이익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이유가 지금 있다. 자, 이 카페가, 이 마이미니 카페가 지금은 더 이상 제가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눈치 까셨죠? 자, 지금은 채굴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은 채굴 카페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난 몇년 동안에 마이미니 카페가 뭐 4,50개로 늘었는데, 4,50개로 늘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최소한 3, 4년이 걸렸다. 그런데 3, 4년이 걸렸을 때 4,50개가 마이미니 카페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 채굴 마이 카페는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4개가 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채굴기까지 늘어났고요. 천주님이 지금 채굴기를 돈 주고 사겠다라고 지금 예약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채굴기 카페가, 이 채굴 카페, 그 다음에 채굴기 가격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삼성전자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그 채굴기가 4, 5년 전에, 6, 7년 전에 100만원짜리가 지금 1,500만원으로 올라갔다. 국민기업관성에서 발행하고 있는 이 채굴기, 그 다음에 채굴 마이 카페가 여러분들 그냥 그 자리에서 그 금액 그대로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여러분들 2,000원짜리가, 3,000원짜리가 꾸준하게 올랐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이거 여러분들 지금 넋놓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머리가 나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필리핀 게임하는 거. 자, 지금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이 영업이익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할 때, 저는 기습적으로 가격을 채굴하지 못하도록 가격을 확 올려버립니다. 이런 일이 훗날 머지않은 세월에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이미니 카페를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지 마라. 마이미니 카페는 이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반감기가 있듯이, 이더리움을 채굴할 때 반감기가 있듯이, 저는 여기에 그 숨은 전략이 들어가 있다. 채굴 마이 카페가 어느 날 갑자기 한정이 돼서 수돗이 되는 날이 있을 것이고요. 그게 반감기입니다. 그 세월에 여러분들은 채굴 카페를 중고 가격으로 팔수 있고, 채굴기를 300만 원짜리를 250만 원이든 중고로 팔수 있습니다. 신품 같은 중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최가격 받고 팔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감기가 몇월서부터 몇월까지 딱 끝나게 되면 그 채굴 카페를 더 이상, 그리고 채굴기를 웃돈 받고 파는 사람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채굴기 가격을 또 올린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런 숨어있는 영업 전략이 여러분들한테 숨겨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자, 당장 뭐 돈이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안 드리지는 않는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자, 이런 아가씨처럼, 자, 20대 아가씨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그렇게 해서 알바하면서 얼마나 똑똑합니까? 똑순이에요, 제가 보기엔. 나는 이런 며느리 얻었으면 좋겠어. 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영업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런 불로소득이죠. 따지고 보면 여기에서 확번돈 갖고 앉아가지고 K의 다이아몬드로 코인을 그냥 우룩 하고 사는 게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머리를 빨리빨리 돌리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바람이 엄청난 바람이 여러분들 곧 불게 될 것이다. 이거 지금 제가
입국 닫고 영업 안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상상 안 되십니까? 저한테는 모든 전략이 날짜와 시간별로 다 전략이 짜여져 있다.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여러분들이 이 K다이아 이 마이미니 카페를 개설하는데 이거를 웃돈 받고 파는데 지난 몇 년이 걸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눈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게 마이미니 카페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이거 여러분들 이게 돈이다라는 생각은 왜 못하십니까? 저희 국민기관상의 기존 회원들은 밥을 떠서 몇 개 줘야 그때가 돼서 아 하고 우리 형님이 또 이런 전략이 있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까시는데 제발 떠먹이지 않아도 빨리빨리 눈치 까십시오. 자, 국민기업 관성의 영업전략. 자, 오늘은 채굴구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이 채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자, 채굴 그 기만 전문적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도 지금은 소규모 그 업자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가지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거기에 투자금이 보통 몇 억씩이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국민기업 관성에 물 밀듯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채굴기가 350만원짜리를 10개를 놓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5개 놓는 사람, 4개 놓는 사람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의 영업이익은 어느 날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엑시인피니티처럼 올라가게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 사람은 자 이렇게 채굴하는 사람들은 전기세가 요새 많이 올라서 마음고생 많이 하는데 이 국민기업 관성의 지분증명 방식은 채굴기는 전기세 걱정할 거 없다. 얘는 채굴기 사서 앉아가지고 전기세가 많이 오르고 그리고 코인의 가격이 지금처럼 떨어지면 이득금을 못 보지만 결국은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 가서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이 국민기업 관성은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다.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이 엑시인피니티 여러분들이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연수구 동춘동 그 장어집에서 장어집 카페 바로 앞에서 제가 엑시인피니티처럼 주당 몇십 원짜리가 그때 당시 15만 원이 넘었어요. 자, 주당 20원짜리가 15만 원이 넘어가는 그 엑시인피니티 같은 코인을 내가 만들겠다. 상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제가 지난 세월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씩 팁을 드릴 때마다 그거를 실천을 하는 거 여러분들 눈치 못 가십니까? 자, 이 채굴기 가격이 그리고 채굴 카페 가격이 왜 오른다라고 생각은 못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NFT로 판매가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채굴기 가격이 NFT로 판매가 되게 될 것이다. 왜 그 생각은 못 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는 정말로 미련스럽고 우직스러운 우리 곰탱이 같은 우리 카페 회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미리 드렸습니다. 우리 국민기업 관성에서 마이미니 카페죠. 그때 당시에 마이미니 카페를 웃돈 주고 미리 하나를 산 사람은 작은 거인 한 명밖에 없다. 거기에 무슨 혜택이 숨겨져 있는가? 국민기업 관성은 계열사가 계속 늘어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 숨은 전략이 그렇게 차곡차곡 마이미니 카페와 채굴기 카페의 등급이 정해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여기 마이미니 카페에 지금 수십 명 계시는데 이 수십 명이 중간에서 포기하고 나간 사람들 많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근데 채굴 카페는 이 마이미니 카페하고는 성격이 확 틀리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이게 어느 한순간에 바람이 확 분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왜 하나만 보고 열 가지 제 머릿속에 숨어져 있는
비책이라든가 영업 전략이라든가 영업 노하우라든가 이런 밑그림을 여러분들은 왜 못 그리십니까? 지나온 세월 겪어보고도 모르십니까? 자, 국민적 관성에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다 날짜별로 시간별로 때가 되면 움직이게 될 것이다. 훗날 크게 후회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